SES 출신 슈아, 쌍둥이 딸 라희, 나율 자매가 참기름, 들기름 광고의 모델이 됐습니다. 육아의 달인 슈와 사랑스러운 먹방으로 이목을 끈 라희, 나율 자매. 그 인기만큼 식품업계 광고 모델 섭외 1순위로 등극했다고 합니다. 평소 아이들과 자주 요리를 하면서 추억을 만든다고 하는데요. 솔직히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면 결과물은 항상 안 좋지만 그 과정이 되게 오랫동안 기억이 남더라고요. 그래서 나만의 비법, 일단 뭐 조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조리 시간이 굉장히 짧고 영양가가 풍부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. 아무리 쌍둥이라지만 같아도 너무 같은 얼굴의 스타베이비 라율, 라희. 이제는 슈에게도 구분하는 요령이 생겼다고 합니다. 네, 이제는 좀 잘 되고요. 근데 이제 가끔 제가 막 급하거나 그럴 때는 그래서 저만의 요즘 유행어가 넌 누구니? 뭐 누구니? 막 이렇게 약간 좀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. 머리 둘레도 다르고 눈 크기도 다르고 잘 보면은 많이 달라요 이제는. 새 아이의 엄마로서 또 다른 전성기를 맡고 있는 슈. 혹시 넷째 계획은 없는지 조심스레 물어봤는데요. 하늘에서 주신다면이야 받아들여야죠. 근데 그러게요. 당분간 좀 저도 쉬고 싶고. 저 남편한테 하나 더 가질까? 막 이런 얘기하다가 남편 대답도 안 했는데 유한테 물어보니까 유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. 아 고마워. 알겠어. 토토가 이후 팬들의 응원 속에 곧 새로운 무대 역시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. 생방송 스타뉴스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저희 가족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.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새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원조 아이돌 가수로서의 슈의 모습까지 다양한 활동 응원하겠습니다.